민호 집에 멤버들이 놀러 갔는데 멤버들 두고 백패킹 간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이거 예. 저희가 이제 최근에 네. 민호 집에 다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맞아요.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한 상을 거대하게 먹고 TV 좀 보면서 좀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쉬려고 했는데 본인 방에서 본인이 주섬주섬 하더니 갑자기 백패킹으로 풀 세팅을 하고 20kg를 들고 20kg 군장을 메고 재밌게 놀다가 이러면서 갑자기 갈 준비를 하더라고.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이렇게 첫 집들이를 왔으면은 커피는 시켜줬잖아요. 뭐라도 좀 다과라도 좀 내오고 부루마르불이라도 하던가. 커피는 시켜줬잖아요. 게임이라도 좀 꺼내가지고 에이. 게임을 한다던가 남자들끼리 그잖아요. 2대2로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에이. 좀 시간을 다들 보냈어야 되는데. 다들 스타들이고 바쁘니까. 뭐 어디 도사님 떠나시듯이 훌쩍 떠났어요. 아이고 다들 바쁘잖아요. 손님을 초대해놓고 밥만 먹이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, 형? 저는 그럴 수 없죠. 그럴 수 없잖아요. 네, 그럴 수 없죠. 근데 해줄 건 다 해주고 갔어요. 네. 맞아요. 나름 그냥 예의는 지켰지. 지키고... 치피 보여줬지. 커피 시켜줬지. 예의만 지켰다. 다 했지 뭐. 그래 그래요.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가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아니면 좀 더 원하실지 몰랐어요. 그렇게 네. 좀 더 놀고 싶다. 이런 거 알았다면 제가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볼게요. 다음에 좀 융숭한 대접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융숭하게 네. 대접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좀 8첩 반상으로. 부탁드릴게요. 그때도 8첩 이상이었어요. 아, 그 12첩이었어요? 네. 아, 다음에도 대접 부탁드리겠고요. 어머님 의문의 일패인가요? 어머님께서 그때 또 직접 매운 갈비찜하고 청국장하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네. 왜냐하면은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. 저희가 연습생 때 이런 식 한 번씩 민호 어머님 오셔가지고 진짜 갈비찜이며 뭐 튀김이며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막 잠에서 덜 깬 이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맞아요. 밥을 먹었다.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. 추억이 되더라고. 맞아요, 어머님 맞아요. 해주신 밥 먹으면서 옛날 생각 많이 하고 좋았어요. 그때 옛날 이야기하면서 맞아요. 추억이었죠, 추억. 그 백패킹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문자를 같이 가도 되죠. 같이 가도 되니까 언제나 환영하잖아요. 우리가 간다 그러면 본인 장비 다 내어줄 준비가 됐잖아요. 그럼요. 다 내어주고 다시 반납은 해야죠. 비싼 거라서. 비싼 거라서. 최근에 백패킹 갔잖아요. 컨텐츠에서 갔죠. 그렇죠, 갔어요. 네, 나중에 또 공개될 건데. 진영 재밌었어요? 전 재밌었어요. 다시 또 간다 해도. 당연하죠, 저는. 네. 진짜로 하여튼 네. 진우 형이랑 또 백패킹 그 쿵쿵짝이 잘 맞더라고. 네, 저는 좋았어요. 뭐 승훈 형 재미 없었나요? 좋았어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. 추워가지고 동동 구른 거예요.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.